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윤현석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허리 통증에 있는 환자분들이 지켜야 할 자세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자세입니다. 특히 허리만 숙이는 자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상체만 이용해서 굽히는 동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옆으로 트는 동작에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잘 나오게 되므로 되도록 무릎이나 고관절을 다 굽혀서 앉는 동작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짝다리를 짚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좌우 골반의 길이나 근육의 길이가 틀어져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앉는 자세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짝다리처럼 좌우 골반이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있다면 특히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피하시고 되도록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시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 몸에 흔들림이 덜 생기고 바닥에서 받는 충격도 허리에 덜 가기 때문입니다. 운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통증에 있는 초기에는 강한 근력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운동을 하시더라도 누워서 허리가 고정된 상태로 허리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쪽을 위주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운동을 하시던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증가되면 멈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호전되면서는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되 평지 위주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등산이나 경사진 곳은 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도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같은 한쪽을 위주로 하는 편측성 운동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이상 평지에서 걸어도 크게 통증이 증가되지 않으신다면 이후부터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에 있는 환자분들이 지켜야 할 자세와 이 운동 시 주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